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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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와요? 이곳은 LA입니다. LA 현재 시각은 10시 38분입니다. 이제 호텔에 오후에 도착해서 뭐했더라? 도착해서 밥 먹고 수영도 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호텔에서 쉬고 있습니다. 안녕.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는 저 작년 생일 때였나요? 그때 이제 Dear You라는 프로젝트죠? 팬분들께서 만들어준 노래입니다. 저한테 만들어준 노래. 노래 좋죠? 노래 들리나? 노래 들려요? 노래 들리나? 노래 엄청 잘하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제목은 여름밤입니다. 노래가 엄청 귀여워요. 가사도 너무 좋고. 여기 시각은 10시 40분입니다. 이 노래 불러주신 워너블께서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팬사인회 와서 만나서 그래도 끝나? 팬사인회 와서 불렀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멤버들은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성우봄의 양치 생각만. 저 양치 자주 합니다. 이제 또 칫솔이랑 치약 엄청 주시는 거 아니야? 저번에 제가 젓가락질 일부러 못하는 척 했다가 클라비스 팬사인회에서 젓가락을 3개나 받아가지고 저는 젓가락질을 잘합니다. 양치 자주 해요. 저 빼먹지 않고 꾸벅꾸벅 한답니다. 그때 절대 그 말이 아니었는데. 그니까, 원래 평소에 하던 양치는 그냥 이제, 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양치를 하고, 학교를 가기 위해 양치를 했다면, 지금은 워너브를 만나기 위해 양치를 한다라는 의미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눈 괜찮아요. 괜찮죠? 그게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빈 것 같아요. 이제
자고 일어나서 무의식 중에 제가 엄청 세게 비볐나 봐요. 이쪽 눈을 이렇게 비볐나 봐요. 그래서 비벼가지고 그게 좀 상처가 났나 해가지고 뭐 딱히 막 아프거나 간지럽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 많이들 걱정해 주셔가지고 저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번 상처가 나니까 계속 뭐 일어날 때마다 좀 건조할 때마다 계속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약을 이제 사가지고 계속 꾸준히 넣어주니까 말끔히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을 올라온 걸 봤는데 정말 심하게 눈이 이렇게 빨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그 공연 콘서트 첫날부터 눈이 계속 그랬었는데 진짜 딱 공연할 때만 콘서트 할 때만 괜찮아지더라고요. 계속 심각하게 막 멤버들도 걱정해주고 막 다 와가지고 눈 어떡하냐고 눈이 빨갛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나도 막 아 이걸 어떡하지? 이게 안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정말 진짜 무대에 올라가기 한 10분 전에 그때 막 싹 괜찮아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걱정해드리면 시켜드리면 안 되니까. 오늘은 이렇게 새로캠으로 하게 됐는데 약간 뭐랄까 더 영상통화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음식이요? 내 음식 입에 잘 맞아요. 약간 파스타를 먹고 왔습니다. 무슨 노래지? 잠깐만요. 노래를 이제 풀로 틀어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배경음악처럼 쭉 틀어놓으려고요. 어? 팬? 또 만들어준 노래가 있어요? 마이 유니버스? 그게 마이 유니버스. 옷 얼굴 안 보여? 어디 있어요? 마이 유니버스가 어디서 들어볼 수 있어요? 사운드 클라우드에 나오나?
템파티 중이에요? 그런 건가? 카페 이렇게 모여가지고 유튜브 잠깐만요. 아마 천장을 이게 제가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한 손으로는 이걸 잡고 있고 한 손으로 이걸 검색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걸려요. 잠깐만. 뭐지? 아, 이거 잘못 쳤다. 너무 좋아요. 너무 감동이어서 이 뭐라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저는 처음에 이런 음악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로 막 친구들한테도 막 팬들이 나한테 이제 노래 선물해줬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들려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노래 선물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망치로 이렇게 한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아니구나. 나만 노래하고 무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같이 서로 음악을 공유하고 노래하는구나라는 거를 막 너무 막 여기 크게 느껴가지고 계속 꽂고 이렇게 듣고 많은 생각에 잠겼었는데
저안 울어요. 끝나고 이제 또한 번, 두 번, 세번 계속 들으면서 뭐 그때는 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울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부평역 광고 어땠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고 되게 신기했어요. 약간 그 제가 이제 공카에 이제 올려준 글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천 분들이라면 되게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인천에서 오래 살았고 뭐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예고를 다니느라 좀 멀리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주말마다 인천에 가서 뭐 인천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인천에서 완전히 인천 토박이죠?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막 그런 공감대가 되게 많아요. 분수대가 거기 분수대를 공감을 잘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분수대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는 이제 문화의 거리에 있는 그 이제 무대 쪽그 있는 옆에 이제 분수대가 거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자꾸 거길 가요. 그러니까 서로 엇갈려. 그럼 이제 나 분수대인데 그럼 나도 분수대인데 너 어디야? 그러면 내가 분수대라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그때 이제 롯데리아 그때 거 롯데리아 보여? 이러면 롯데리아가 안 보인대요. 아까 뭐 지나오다가 맥도날드는 봤는데 롯데리아는 안 보인대요. 너 지금 밖에 있지? 밖에 있대요. 그러면 안에 있는 분수대로 와야 돼. 지하상가에. 이러면은 지하상가에 무슨 분수대가 있어. 분수대가 있으니까 지하상가로 오라고. 이런 식으로 맨날 부평에서 만나면 늘그 일을 겪었거든요. 막 그리고 뭐 인천에 이제 많이 안 와본 친구랑 부평에서 만나면은 그한한번두번오번 친, 왔던 친구들이 그 되게 잘 아는 척을 해요. 문화의 거리를. 그래서 문화의 거리에서 만나자 이러면은 오케이 문화의 거리 알지. 문화의 거리로 갈게. 그래서 이 친구가 문화의 거리를 아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뭐 자기가 문화의 거리에 왔대요. 그래서 너 어딨어? 자기 나 문화의 거리야. 그래서 문화의 거리 어디 있어? 뭐 근처에 뭐가 보여? 이러면 하늘 본다. 거기는 테마의 거리고 이러면은 이제 테마의 거리 문화의 거리 뭐가 다른 거야? 이러고서는 이제 거 건너오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만나는 일도 많았고 뭐 부평이 아니면 또뭐 구월동에 로데오 거리에서도 만나고 로데오 거리에서 만날 때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뭐 이름 잘 모르겠는데 중앙에 큰데 그냥 큰데 그 중앙에 아무것도 없이 그큰 데로 와. 이거 잘 몰라. 그냥 이름도 모르고 그큰 데로 와서 일단 손 들어. 이런 식으로 만나고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저의 정말 고향, 내 집, 이런 추억이 있는 그런 곳에 얼굴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처음에 그 사진만 보고도 딱 알았어요. 오, 거긴데? 환승구 생각을 했어요. 그 사진이 이렇게 내 얼굴이 있는 것을 위에 1호선 뭐 저쪽 파랗게 써 있는 것만 딱 봐도 어디 위치인지 딱 알았어요. 딱 보고 나서 아 거기다 하고서는 거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 언제 갈수 있나 하다가 이제 누나랑 엄마랑 이모랑 영화 보기로 해가지고 부평에서 영화 보고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거기 무조건 가서 사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달려가서 이 교통카드 거기 들어가야지 하려면은 교통카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교통카드가 지금은 없는 상태여서 이렇게 교통카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찍고. 다시 반대로 해서 다시 찍고 나왔어요.
일본어 말해라. 고니치와. 아이시테루. 카메라? 카메라 샀습니다. 사진 많이 찍었어요? 네, 사진 많이 찍었어요. 여기 와서도 몇장또 찍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제가 옛날부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사진을 취미로 공부하고 있는 이제 동기 형이랑 같이 매번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근데 편집하는 걸 되게 재밌어 했었어요. 이제 그 편집 어플로다가 뭔가 색감도 넣고 막뭐 이것저것 만져보고 해서 좀 이렇게 사진 예쁘게 만드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막 매번 카메라를 사고 싶다 이제 그 형이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의 카메라로 막 여러 번 이제 만나서 찍으면서 놀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뭔가 문득 카메라가 이제 또 사고 싶어져서 사진을 찍고 싶어서. 그러니까 카메라 사진을 찍는 게 되게 좋은 게, 그때 당시에 학교 다닐 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이 매번 가는 거리들이나 매번 뭐 가는 뭐 자주 있는 곳들은 되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이쁜 눈으로 아름답게 바라보면은 모든 이제 익숙한 그냥 그저 그런 거리들도 되게 이뻐 보이는데, 너무 자주 가고 그 일상에 이제 지치다 보면은 그 이제 거리가 되게 좀 지루하고 아무것도 안 느끼는 무미건조한 거리가 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거리들을 사진으로 다시 한번 찍고 더 이쁘게 편집을 해서 보면은, 아, 이곳이 이렇게 이쁜 곳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사진 찍는 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이나마 내가 보는 것들을 더 이쁘게 남기고 싶어서. 최근에 이제 또 이제 맞아요. 그때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게 이제 시카고에서 성훈 형이랑 이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는데, 오랜만에 좀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좀 거기서 이제 존 행콕 타워에 올라가서 보는데, 야경을 보는데, 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우와, 막 성훈 형이랑 우와, 막 가자마자 우와, 이게 뭐야? 너무 충격적이야. 막그 창문 앞에 막 되게 붙어가지고, 막 유리 앞에 이렇게 손 대고 막 붙어가지고, 막와막 말도 안돼막그 너무 막 반짝반짝 아름답고 막 황금빛에, 난생 처음 보는 이런 막눈이이 전체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보고 막와막 이러면서 막 서로 사진 찍고 이랬는데, 그게 사진에 안 담기더라고요, 카메라에. 그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운데, 카메라로 이걸 빨리 찍어야겠다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안 담겨서 너무 아쉬웠어요. 아, 진짜 이쁘게 찍으면 너무 좋을 텐데 해서, 그래서 딱 제가 카메라를 구입해 버렸습니다. 정글의 법칙 재밌어요? 아니, 근데 저는 뭐랄까, 아, 사실 보면서 마음 졸여요. 왜냐면은 너무 너무 완전 이 민낯이라서, 지금도 민낯이지만 정글에서는 완전 막 햇볕을 이렇게 쨍쨍 맞고 모자도 막 이렇게 뒤로 이렇게 써가지고 땀도 막 나가지고 막그아막 보면서 막 어이구 저기서 저렇게 꼭 내가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막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야 했나. 재밌게 보다가도 내 얼굴이 막 이렇게 나오는 때가 오면 참 걱정을 한답니다. 지금 쌩얼인데 살짝 그네 살짝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그냥 뭐가 나가지고 이렇게 보이시죠? 살짝만 조금 쪼들었어요. 다음에도 우리 사진 찍어줘. 여친. 사진 찍어도 돼요? 워너블도 너무 찍고 싶은데, 혹시나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저도 막, 혹시나, 혹시나 싫어하시지 않을까 해서. 그 무대 위에서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무대 위에서 그 내가 보는 이거 있잖아요. 이 시야, 내가 보는 지금 이 광경을 한번 찍어서 간직하고 싶은데, 뭐 무대 위에서 언제 뭐 찍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웅성우관 생긴 거 알아요? 알아요. 너무 가고 싶어요. 웅성우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몰랐어요. 웅성관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를 뭐 너무 깜짝 놀래서 그 다른 분들이 보면 당황하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영화 보러 가가지고 이제 예매했는데 제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앞머리 잘라요? 답답하죠.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뭐냐? 밤톨머리 한번 더 할까요? 밤톨머리 어때? 밤톨머리. 여기까지 이렇게. 어때요? 할까요? 밤톨머리 콜? 네니오. 정말 나중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보는 걸로.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밤톨머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그냥 긴 머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눈 괜찮아요. 안 아파요. 아, 저번에 이제 팬분들 만나는 자리에서 음악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 성아, 요즘 듣는 노래 추천! 제일 좋은 노래 추천! 이러면은 제 기억이 잘안 나서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그럴 때마다
따로 이렇게 뭐냐 공카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기다리실까봐 또 노래 추천을 또 요즘 듣는 또 노래가 뭐가 있을까 추천 많아가지고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어떠한 노래를 추천해드릴까? 아 그냥 사실 계속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 다 틀으면 그게 다 추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좋아하는 노래들을 다 쭈루룩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양치했어요. 또할 거예요. 자기 전에 또할 거예요. 저 오늘 가평 가고 있어요. 가평 가고 싶다. 가평 안 간 지도 좀 오래됐네요. 가평 카페에서. 가평 카페에서 딱 커피 한 잔 먹어야 돼. 카라멜 마키아토. 저는 오빠한테 가고 싶어요. LA로 오세요. 노래 커요? 잠깐만. 왜 귀걸이 한쪽만 끼는 거예요? 그러게요. 글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귀를 이렇게 뚫어보면서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한쪽만 너무 아플 것 같아서 한쪽만 일단 뚫어보자 해서 그때 이제 한쪽만 뚫어도 되냐고 누구한테 물어봤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한다고 해서 그때 한쪽만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게 처음에 익숙했다가 그 다음에야 이렇게 이쪽도 뚫게 됐었는데 그게 습관이 됐었나 봐요. 근데 뭐 최근엔 또 양쪽 다 이제 끼고
한국은 지금 몇 시예요? 한국은 몇 시일까? 여기 11시 13분인데 거긴 몇 시일까요? 오빠도 랩? 랩 해줘요? 3시 13분 오후 3시 아하 게다가 평일 아니에요? 주말이에요. 주말 잘 보내고 있나요? Finding great candidates to hire can be like, well, trying to find a needle. 광고? 랩해줘요? 워크 바디 다가와서 줄게 시간 딜 레슨 쌓여도 너의 신발이 더러워지더라도 움직여 빨리 어려 저 랩 못해요. 우리끼리 그거 있어요. 멤버들끼리 패러디 랩 패러디 그 약간 TMI인데 우리끼리 매번 막 마이크 체크 할 때나 콘서트 이제 마이크 체크 할 때나 우리끼리 이제 막 대기실에 놀 때 막 그 다니엘 랩 중에 1, 2, 3, and 4 네 옆에 딴 놈들이 거슬려 좀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패러디해서 1, 2, 3, and 4 5, 6, 7, and 9 이렇게도 있고 막 우진이 그 막 우진이 랩 중에 하나 둘 셋 점점 선명해져가 이거 하는데 그 하나 둘 셋이 처음에 약간 그 저희 그 국민체조 할 때 그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같아가지고 막 처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이렇게도 했었고 재미없나요? 그렇게도 했었고 또 있어요 뭐 하나 둘 셋 점점 선명해져가 둘 셋 점점 선명해져가 셋 둘 셋 점점 선명해져가 뭐 이렇게 이렇게 우리끼리 장난도 쳤었고 뭐가 더 있는데 아 뭐가 있었더라 맞아. 근데 제가 만들어낸 거긴 한데 뭐 D R W F P R E N T A B C D E F G 이렇게 장난을 치곤 한답니다 우리끼리. 별 안 웃긴데 지금 웃어주시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뭐 좀 지쳤다, 좀 힘이 없다 할 때 우리끼리 대기실에서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꿀잼이에요? 다행이다. 제가 언제 한번 어딘가에서 워너브리스 때 하면은 다 따라해줘야 돼요. 알겠죠? 막 다 같이 하나 둘 셋 점점 선명해져가 둘 셋 점점 선명해져가 셋 둘 셋 점점 선명해져가 성우 오빠 반말이나 반존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반말 반주인데. 너는 밥 먹었어요? 이 맞나요? 너는 언제 잘 거예요? 너는 왜 안 자요? 너는 V앱 재밌어요? 너는 왜 이렇게 보고 싶어요? 너는 어디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이뻐요? 랩은 성우 오빠도 잘해요? 민현이 오빠도 잘해요? 아, 이거 참 자존심 싸움인데. 저는 뭐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민현이와 저와의 랩은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둘다 못하는데. 송 오빠 카페 가면 뭐 자주 먹어요? 저 카라멜 마키아토랑 아이스 초코요. 단 거밖에 못 먹어가지고 쓴거못 먹어요. 예전에 아메리카노를 제가 못 먹으니까 근데 너무 그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인다기보다 그 뭐랄까 느낌 있다고 그래야 되나? 아메리카노 하나 딱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뭐 주문할 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이게 좀 분위기 있어 보여가지고 나도 따라해 보려고 카페에 이제 혼자 가가지고 한번 친구 이제 기다릴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었어요. 게다가 큰 걸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멋있게 얘기한 다음에 딱 받아가지고 앉아가지고 혼자 이제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와우. 지금은 또 먹긴 먹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이제 아메리카노를 먹었을 때는 오 잠깐만 네트워크 근데 잠깐만 무슨 일이지? 돼요? 지금 나오나요? 나오나 보다. 이제 그 이제 그거 먹으면서 막어막막 너무 쓴데 근데 안 먹으면은 또 아깝고 좀 그래 보일까 봐 그래서 또 먹었어요. 끝까지 먹었는데 와 처음에 먹었을 땐 속이 엄청 쓰리더라고요. 막 네네네 좀 이랬다가 또 이제 지금은 또잘 먹어요. 시럽 세번 쭉쭉 짜요. 시럽을 넣으면은 더 이상하던데? 시럽을 넣으면은 뭔가 쓴맛에 단맛을 첨가한 단쓴. 그냥 쓴게 차라리 나은데? 뭔가 단쓴은 약간 한약에다 꿀 넣은 느낌이랑 비슷하다. 본인이 귀여운 거 알아요? 알아요.
근데 저는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웅성 멋있습니다. 근데 귀여운 거 아니야 물어본다면 알아요. 아프다 하지 마라. 싫어요. 뽀뽀해 주세요. 어떻게 하죠? 번호부는 다들 지금 뭐 하고 있으려나?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이면 이제 또 나가서 이제 밥도 먹고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커피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한강도 갔다가 드라이브에서 가평 카페도 가고 가평 카페도 갔다가 야경도 보고 야경도 봤다가 이제 다음날 또 일요일이니까 조금 늦게 들어가도 돼요. 근데 늦게 들어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알았죠? 일찍 들어가세요. 아 이거 보고 있구나. 맞아요. 지금 이거 보고 뭐 어떻게 해? 근데 뭐 친구 만나서 놀다가 이거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보고 있나요 지금? 인도네시아 워너블한테 인사해주세요. 안녕. 인도네시아 워너블 안녕. 친구 버리면 안 돼요. 친구야 집에 가라. 한국 덥죠. 덥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맞아요. 한국 엄청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요. 제가 여름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여름은 너무 더워요. 그리고 겨울은 또 너무 추워요. 어떡하죠? 어떡하지?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돼? 대구는 더 더워요. 맞아. 대구 더위가 또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더우면 어떡하지? 더위를 아는 법. 어떻게? 더위 어떻게 나죠? 겨울을 견디는 법. 어떡하지? 뭐, 그 나는 법이라 그 더위를 아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더운데 어떻게 해? 더운데 어떻게 뭐 어떻게 해? 더운데 어떻게 나?
시원 들어가야지. 더위를 더움도 그냥 아 덥다. 시원한 생각을 한다 시원해지진 않잖아요. 방법이 없어. 따뜻한 걸 먹는다? 더운데 따뜻한 거. 뭐 약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겨울은 성우품에 있기. 일랑. 짬뽕 짜장면? 짬뽕! 에어컨 켜고 빙수랑 아이스크림 푹푹 떠먹기. 맞아요. 겨울. 옹깅 대 옹자? 그냥 뭐 둘 다 저는 워너블이 멋이라면 멋일 수 있고 워너블이 귀여우라면 귀여울 수 있습니다. 하나 뭐 이렇게 보고 싶은 거 다 보여드릴 거니까. 된장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본인이 설레게 생긴 거 알아요? 설레요? 물냉 비냉. 불린 피네. 뭐 먹지? 모르겠어. 포도, 수박, 치킨, 피자. 인천 대 가평. 아이스크림 빙수. 아이스크림. 부먹 찍먹. 족발 피자, 족발. 귀여움 대 멋있음. 본인은 물개 vs 다람쥐. 하하. 물개는 제 분신이고요. 람쥐는 옹람쥐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죠? 아무 말입니다.
여름에 패딩 입기, 겨울에 난닝구 입기. 와. 둘 다 너무 충격적이야. 어떻게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름에 패딩. 와, 여름에 패딩을 어떻게 입죠? 겨울에 난닝. 겨울에 그걸 어떻게 입죠? 머리카락 몇 개,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몰라요. 하나 세볼까요? 오늘 이거 한 세다가 내일이 올 수도 있는데. 자, 하나, 둘, 셋. 몰라. 지금 완전 VS 대란이 일어났네요. 송오빠 시 읽어주면 안 돼요? 시를 오늘 못 가져왔어요. 요즘도 메모장에 뭔가를 여러 개를 적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음악을 듣다가 뭔가 또 감성해져가지고 쓴 글이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이제 공개할까 하다가 너무 이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안될것 같아. 못 올렸어요. 뭐 선물을 못 해줬어요. 너무 슬퍼. 그러니까 슬픈데 슬픈 엔딩이 아닌 그런 약간 슬픈데 슬프지 않은,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슬퍼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의 이 느낌은 또 아니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잠겨서 또쓴 글이어서 언젠가는 이거 지금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 밤이지만, 거긴 오후 4시에, 좀 다 같이 막 울지도 몰라요. 시는 아니고, 뭔가 이야기 같은, 뭔가 상황? 뭐랄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뭐 스토리? 같은 느낌이에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뭔가 모래시계의 가사랑도 조금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빠 기타 잘 치던데? 기타는 언제 배웠어요? 기타 못 치는데? 기타 못 쳐요. 그거 예전에 그게 기타를 칠줄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코드도 잘 모르고 잡는법도 잘 모르는데, 옛날에 이제 옛날에 기타를 처음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고 교회에서 이제 기타가 이렇게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고 한번 뭔가 뭐한한곡 정도 배워볼까 해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무료 이제 그 이제 그 이제 무료 강좌 해가지고 아예 기초 왕초보 그래서 코드 기본 코드로만 할수 있는 그거를 해서 이한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노래도 몰랐죠.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면서 언젠가 부모님이
부른 적이 있었던 것 같았던 그 익숙한 멜로디여서 그걸 그냥 치면서 너의 침묵에 해서 그때 그것만 좀 했었어요. 통기타 기초 교문에 나오나요? 아, 역시 딱 기초 코드여서 그런가? 성우의 누나가 진지하게 사랑해. 저도 진지하게 사랑해요. 되게 진지해요. 저 되게 지금 되게 진지합니다. 보이시죠? 되게 진지하게 사랑해요, 진짜로. 화난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지하게 사랑합니다. 진지해요, 저 지금. 좀 진지했죠? 송오빠 동생이 진지하게 사랑해. 나도 진지하게 사랑해. 진짜 진지해. 지금 진짜 진지하다, 지금. 지금 되게 진지해. 진지하게 사랑해, 진짜로. 진지해 보이지,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지금이요. 오빠 호우 한번 해주세요.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마이 유니버스 검색하면 나와요. 네. 저 완전 들을게요. 사운드 클라우드 제가 자주 이용한 사운드 클라우드. 닉네임은? 피밀. 노래도 하나 틀어볼까요? 어떤 노래를 들어야 잘 들었다고 소문이 날까? 스피커 꺼졌다. 잠깐만요.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이거예요.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 되게 좋아요, 잠시만.
코코는 맛이 어땠어요? 엄마가 맛없다던데. 엄청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먹는 코코넛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 젤리같이 그 말랑말랑도 맛있고. 단 거라는 걸 아예 입에 넣지 못하다가 그거를 딱 먹으니까 세상에서 먹은 거 제일 달았어요, 진짜. 돈츄노우입니다. 침대 위에 사진이요? 아, 할리우드. 이곳은 할리우드입니다, 여러분. 우후! 웰컴! 방 누구랑 써요? 저 혼자 있어요. 혼자 있습니다.
성오빠 정보배에서 낚시한 거 성오빠랑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잡았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다른 멤버들은 자고 있나 봐요. 성우야, 카메라 소니 A7 중에 뭐야? A7 중에 뭐? A7이요. A7. 뒤에 귀신이 있어요? 성오빠 내일은 뭐해요? 내일은 워너브를 만납니다. K-Con LA K-Con 1년 만에 왔죠? LA K-Con을 작년 LA K-Con 때 누나를 만났었어요. 누나가 LA 케이콘을 보러 와가지고 마침 휴가 겸 LA 케이콘의 친구랑 같이 보러 와가지고 누나랑 같이 밥도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나올 것만 같지 않나요? 이거 약간 드라이브 노래보다 카페 노래 같아요. 누나랑 몇 살 차이에요? 3살 차이에요. 카페에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애완동물 키워본 적 있냐고요? 한 번이요. 애기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슈나우저였어요. 슈슈. 근데 집에서 키우진 않았고 집에 이제 저 엄마 아빠도 일하시고 저도 이제 누나랑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네, 제가 데려온 아이는 아니었고 왜냐면 엄마가 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그 애완동물을 이제 집에서 이렇게 돌볼 수가 없었는데 아마 그때 저는 이제 애완동물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잠깐 이제 부탁으로 지인분의 이제 그 잠깐 한 기간 동안 이제 데려온 애기였는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막 슈 막 이름까지 슈 광고 슈슈였어요. 슈슈 이름이 슈슈. 그래서 슈슈 맨날 슈슈 막 맨날 엄마 아빠 일하는 그 가게 가가지고 슈슈 슈슈 이러면 슈슈가 엄청 반겨줬었는데 얼마 있다가 슈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그래서 원래 있던 집에 갔다고. 왜 우리 슈슈를 왜 데려가냐고 막 그때 엄청 울었었어요. 막 울었어. 왜 슈슈 데려갔냐고. 다시 데려오라고. 집으로 데려갈 거라고.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 슈슈. 슈나 슈슈. 엄청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십 마리의 물개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이미 수십 마리가 제 침대 위에서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잘 있을라나 개홍이들. 슈슈로 오늘부터 슈슈로 개명. 슈슈 안녕하세요. 워너블 강슈슈입니다. 어우 슈슈가 이렇게 많구나. 안녕 슈슈. 슈슈 안녕 잘 지냈어? 김슈슈. 안녕하세요. 22세 김슈슈입니다. 정말 이쁜데요? 김슈슈? 슈슈. 오슈슈, 이슈슈, 차슈슈, 박슈슈, 양슈슈, 이슈슈. 옹슈슈. 옹슈슈는 좀 이상하다. 옹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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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슈크림빵 이름 같아. 구슈슈. 장슈슈. 권슈슈. 화슈슈. 14살 김슈슈. 성우 누나랑 자주 연락해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누나가 누나가 치약을 사오래요. 손세정제랑 치약을 사오래요. 나랑 카톡을 자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누나랑 엄마랑 밥 먹으면서 차에서 이제 음악을 제가 틀었더니 누나가 너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라고 캡처해서 보내라고. 제가 그냥 아이디를 알려줬어요. 팔로우 하라고. 다 누나가 좋아하는 장르. 누나도 음악을 하니까 좀 음악 공감대가 있나 봐요. 뭐 그래도 이제 누나 동생이어서 그런지. 카톡 한거 올려보니까 진짜 환상의 맛있는 곱창집인데 네 맛보게 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먹은 거 중에 제일 맛있음. 야, 그래서 내일 몇 시쯤 온다고? 진짜 현실 남매 대화예요. 야, 뭐 해? 엄마랑 신과 함께 볼라 그러는데 같이 볼 거? 볼 거면 안 보고. 내가 보지 말라 그랬어. 같이 보자고. 그래서 코코넛 나무 올라갔어? 코코넛 나무, 코코넛 나무. 보고 싶네, 아들. 무슨 그 쓰레기통에 지나가다 쓰레기통을 봤나 봐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그제 슈퍼콘 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종이가 버려지는 걸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너 거기서 뭐 해? 이번 웃긴 일화가 있었어요. 집에 이제 오랜만에 저희 본 집에 갔는데 이제 뭐냐 방이 너무 더워서 거실에서 자려고 거실에 이제 그 뭔가 매트리스 1인용 매트리스를 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뜯어야 돼서 이렇게 그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칭칭 감아줬는데, 그러니까 엄마랑 저랑 좀 비슷해요. 약간 엄마랑 저랑 약간 약간 허당끼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저쪽에 그거 있으니까 비닐로 싸져 있는 매트리스 1인용 매트리스가 있으니까 그걸 돌돌 말아져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라 해서 그걸 꺼내왔어요. 그래서 꺼내와서 비닐로 엄청 칭칭 감겨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엄마가 너가 그쪽에서 몸체를 잡아. 그러면 엄마가 이 비닐 끝자락을 잡을 테니까 돌돌 돌려. 너 거기서 돌려 해서 엄청 그 무거운 매트리스를 제가 막 엄청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막 엄마랑 저랑 같이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엄마는 막 비닐을 막 잡아당기고 있었고 저는 이 매트리스를 돌돌 막 엄청 힘겹게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누나가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 표정으로 이렇게 보다가 아니 가위로 자르면 되잖아. 저랑 엄마랑 엄청 빵 터져가지고 한참 웃으면서 그러네. 가위를 가져와서 이쁘게 잘랐답니다. 아 아니구나. 끝. 아, 근데 얼마 남지 않아서 결국에 힘겹게 그거를 다 돌돌 뺐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했는데 되게 웃겼어요. 누나가 굉장히 답답한 표정으로 봤어요. 막 숲에 앉아서 한참 이렇게 보다가 한숨을 쉬더니 아니 가위로 자르면 되잖아.
똑똑한데? 이랬어요 제가. 똑똑한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못했, 누나가 똑똑한 거죠, 뭐. 누나가 똑똑해요, 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곱창집 어디냐고? 어디 몰라요 저도. 나뭐 부천 쪽에 있다라는 것 같은데 인생 최고였대요. 그래서 한번 누나랑 가서 먹으려고요. 누나 키 몇이에요? 누나가 70, 아 뭐요 70이란다. 68인가 9인가 그래요. 누나가 키 커요. 벌써 1시간 30분이 지났네요. 이렇게 된줄 몰랐어. 시간 되게 금방 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거기 아직 한창 오후죠? 그럼 이제 시간이 좀 많겠네? 3시간만 더 하자. 4시 6분. 한창이네. 성우야, 나 이제 봤어. 내가 옹성우 많이 사랑하는 거 알아요? 알아요. 보고 싶어요. 내가 더. 이거 많이 물어봐요. 월미도 가서 제일 많이 탄 기구? 뭐 많이 탔지? 다 많이 탔는데. 뭘 많이 탔더라? 바이킹. 바이킹 많이 탔어요. 월미도 하면 또 바이킹이죠? 엄청 무서워요. 바이킹 엄청 무서워. 그래서 무서우면은 이제 올라갔을 때 무서우면 무조건 옆에 봐가지고 바다를 봐야 돼요. 그나마 안정이 돼. 그러니까 아래 보고 있으면 너무 무서워. 올라갔을 때 옆에 봐야 돼. 최근에도 누나랑 월미도를 한번 갔다 왔었어요. 최근은 아니고 두세 달 전이었나? 월드투어 갔다 오기 전에, 가기 전에 우리나라 월미도를 가서 돌아 드라이브 하고. 성우야 평생 사랑해도 돼요? 네, 돼요. 목격담? 목격담. 꽁꽁 잘 싸매고 갔나 봐요.
귀여운 포즈 취해줘요. 지금 몇 시예요? 여기 12시 9분이요. 꽃받침 해주세요. 다 해줄게, 다. 다른 멤버들은 자요? 자나봐요. 이름 불러줘요, 제발. 민지, 안녕.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좋아하는 영화는 많은데, 최근에 또 이제 예전에 봤던 거를 또 한 번 봤던 애니호를 최근에 또 한 번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름 불러주세요 했는데 이름 원어원 1주년 축하해이네요. 원어원 1주년 축하해. 지호라고 불러줘요. 지호 안녕. 배터리 없어요? 배터리 어떻게 바뀌구나. 런던 왔는데 여기 너무 추워요. LA는 어때요? LA는 따뜻합니다. 많이 덥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오빠랑 평생 함께 해도 돼요? 돼요. 누나랑 있던 일? 누나랑 있던 일 뭐가 있지? 누나랑 있던 일은 뭐 요즘에는 연락밖에 못하니까. 그냥 이런저런 그냥
대화들. 재밌는 대화는 없네요. 이거 웃기다. 갑자기 그 요하이 과자에 내 얼굴 있는 그 과자를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엄마가 그걸 사왔나 봐요. 누나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너가 엄마 하고 부르길래 사왔대. 뭐요? 과자가 엄마 하고 불렀대요. 그래서 사왔대요, 엄마가. 아, 가족사진, 아, 가족사진 보여주고 싶은데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가족사진이 있는데 엄마랑 누나랑 아빠랑 나랑 이제 한강 유람선을 탔었어요. 이때가 누나 생일이었는데 딱 누나 생일날 정말 다행히도 누나를 만날 수가 있는 날이어가지고 이제 가족 다 같이 엄마 아빠 누나랑 유람선을 타서 유람선 분수 그 다리에 분수하는 것도 보고 오고 사진도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오랜만에 찍었는데 너무 잘 나와서 뿌듯합니다. 그날의 셀카를 하나 보여줄까요? 유람선에서 찍은 셀카. 가족들은 아니고 혼자 그냥 나 혼자 찍은 거. 잠깐만.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저의 셀카입니다. 유람선 위에서 찍었어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 갑자기 안 보이네. 즐거웠습니다. 아, 그 명동에 이제 전에 엄마랑 누나랑 이제 남산타워를 갔다 왔었는데 그때 이제 명동에 밥 먹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나가다가 제 포스터가 있어가지고 제 포스터를 이렇게 따라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귀엽죠? 공카에 올려줄까요? 그래, 참고.
그렇다면 올려야죠. 그 고등학교 때 사진 보여줄게. 고등학교, 아 대학교 때구나. 3년 전 전에 옛날. 이건 좀 신기한 사진이에요. 잠깐만. 제가 3명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내 고등학교 때 사진들. 완전 와, 이거 완전 했대. 어때요? 완전 때죠. 또 있어요. 아, 이것은 제가 밤톨머리를 전에 했을 때 해봐 한번 21살 때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뭐 관리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헤어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제가 만져야 되는데 너무 막 관리도 안 돼. 완전 정말 그생 밤톨 머리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다시 도전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사진입니다. 밤톨 머리죠? 공카에 올려줄게요. 밤톨. 성우색깔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네,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잘못 찍었었어요. 분철해줘요? 오케이, 오늘 분철합니다. 오늘 브이라이브가 끝나면 옹성욱 고등학교 때 사진을 분철합니다. 오늘 찍은 사진을 한번 스포를 해볼까요? 잠깐만. 아직. 아직 손보지 않은 지금 카메라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아직 보정을 아직 안 해서 보이나? 안 보인다, 잘.
잘 안 보이네. 태위 아까 찍어준 거. 아, 대희한테 허락을 안 맡았구나. 대희한테 허락 맡고 보정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제 2시간째가 돼가네요. 거의 15분 뒤면 저는 이제 또 내일 이제 으쌰으쌰 파이팅해서 멋있는 무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방 올게요. 내일 무대를 위해서. 안녕.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워너블이랑 뭔가 정말 그냥 편하게 대화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시간이 아니구나. 아무튼 잘게요. 사랑해요. 안녕.